보금건설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엄청난 인재였습니다. 공사 책임자 김 씨가 물건 원장 금형식과 내통하여 엄청난 거액을 횡령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사람을 함부로 믿은 죄, 그게 죽고 싶을 만큼 뼈아픈 불찰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부실공사 때문입니다. 강만우 사장은 어린이날에 맞춰 완공식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청업체 김 씨가 자신의 죄를 전부 시인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붕괴 현장에 추모비를 세우고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저는 당장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원인 조사단을 결성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파헤칠 생각입니다.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따뜻한 집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죄라면 이 자리에서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강만우.